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주춤했던 국내 의류 관광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조치 해제로 의류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 방한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한국 의료 관광의 제도약을 지원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이 가장 많은 나라 3위다. 특히 서울시의 그 병원들이 대다수 밀집해 있는 만큼 서울은 의료 관광지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앞둔 만큼 의료 관광업계와 지속적으로 연계해 서울을 글로벌 의료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연간 200만 명을 달성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에 0.16%포인트 기여하는 게 목표다. 올해 말까지 18,000원 상당의 중국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며 항공편도 늘린다. 분위기는 어떤지 거리로 나가봤다. 疫情前比应该差不多吧，因为通关以后就是很多人都会过来旅游的。就是我听说过有人会过来，就是专门就是做这些类型的手术的。有啊，我有朋友就想要来做那种美光针之类的。韩国会比台湾还要便宜很多，可是我周遭是还没有人过来过了。 但是之后会想要尝试看看。对，由于这两年疫情的原因，我身边有一些朋友，他们都非常感兴趣来这边进行一些，比如说像双眼皮啊，或者说是一些对，就是在脸上打一些那个塑形的一些针呀之类的这样的小型的微创的手术，他们都比较感兴趣。但一方面，这两年 지난 3년간 국내 성형외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반 환자뿐 아니라 중국인 환자 수도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은 31.2%에 달했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중국인 환자가 외국인 환자의 41.6%를 차지했다. 팬데믹을 겪으며 한국을 방문한 중국 환자 수는 2019년 16만 2,868명에서 2023년에는 4만 3,923명까지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 의료관광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다. 국적별로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순으로 한국에 많이 방문했는데 이 중 구매력이 높고 K-뷰티에 대한 니즈와 지출이 큰 중국인들의 국내 의료 서비스 의뢰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강남의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강남의 한 치과 병원.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으로 K-덴탈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과거 치과 치료는 얼굴 중심의 심미적인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치과 의사의 경험과 아날로그식 수작업과 공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단 한 번의 CT 촬영과 0.5초 만에 3D로 얼굴 안면을 스캔하고 정합하여 임플란트 환자의 상태를 손쉽게 분석하고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까지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어서 방문 당일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치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환자들,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한국의医疗，特别是牙科方面是，我觉得是在全世界都是数一数二的。 所以我们是这个疫情结束之后专门来韩国来看牙科。
韩国的医学牙科方面已经结合了 AI 人工智能，还有一些数字化的一些治疗方式，所以我们特别期待来这次韩国看牙科。这家医院的就是整个流程，它有睡眠的时候就是一点感觉都没有，还可以来旅游的时候顺便就是来这里做牙齿美容和牙齿相关的一些保健。 以前我们一般来这里是除了玩和美食以外，现在我觉得除了购物以外，最大的收获就是来这里可以看牙齿美容相关的。 이처럼 국내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중동 국가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와 병원 알리기에 나선다. 인천성모병원, 가천대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일곱 곳은 베트남 환자를 집중 공략하는 건강검진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협력한다. K-의료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중요한 건 우리만의 의료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다. 국내 회사에서 제조한 어떤 원천 기술 가진 소재를 이용한 다이렉트 프린팅 얼라이너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열로 이렇게 찍는 방식의 기존의 투명 교정 장치하고는 달리 프린터에서 직접적으로 이 얼라이너,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이렇게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프린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뿐만이 아니라요. 형상 기억 소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좀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치아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장치가 잘 안 들어가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뜨거운 물에 그 장치를 담가서 사실은 장치를 이렇게 꺼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흐물흐물하게 장치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환자는 편하게 입안에 끼울 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구강 내 온도에 도달하면 일반적인 입안 온도에 도달하면 장치 자체가 원래 모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쉐입 메모리, 즉 형상 기억하는 소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자들에게 좀 더 적은 투명 장치의 숫자로 좀 더 많은 치료 효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환자에게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한 의료기구 제조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전 세계 특허를 갖고 있고 FDA를 비롯한 식약처에 등록된 소재다. 치아를 움직이는 힘은 철사의 탄성을 이용합니다. 이 철사의 탄성을 치아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브라켓이라는 것을 치면에 부착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작아요. 이걸 선생님들께서 환자 치아에 이렇게 손으로 붙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차가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철사의 탄성이 가해졌을 때 치아가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치아의 움직인 결과 위치가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또는 원하는 결과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3차원 치아 데이터로 치료 결과를 예측을 하고 예측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브라켓 위치를 이런 지그를 이용해서 브라켓을 끼워서 치면에 본딩을 하면 예측된 결과의 브라켓을 그대로 붙이니까 결국 이제 치료가 끝나갈 때 위치가 틀린 경우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K-의료의 발전을 위해선 의료진과 국내 기술력이 발맞춰 성장해야 한다. 김성훈 교수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치과 치료 분야의 새 길을 개척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치약 분야, 치과 분야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특별한 장치를 딱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니라요. 기존의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상당히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들, 그 다음에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 환자들을 위하여서 조합을 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고 그걸 성공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5년간의
성공적인 바이오국제전 센터의 그 발전으로 이루었고요. 국내는 물론 국외,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치료와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然后我在读研究生的时候读的就是专硕方向，然后可能上临床的时候比较多，然后对于研究这个方面做的比较少，然后开始读申请了清华大学的博士学位以后呢，就是开始主要是专攻研究方向。先进的一些技术，然后来到清华大学以后也看到了一些以前没有学到过的一些理论知识啊，或者是。 实际的操作一些过程，然后看到了很多，比较困难系数比较高的患者，然后以及教授们对这些患者的治疗方法，然后也学习到了很多。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POP과 우리 문화, 이와 더불어 섬세한 기술력을 갖춘 K 의료 기술로 또 한 번 힘차게 도약할 때다.